그 사람이 이제 저희가 이제 스리랑카 왔고 저번에 한 번은 아프리카를 갔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아마 힘든 게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되게 좋은 게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아프리카를 뭐 이제 비슷한 성격의 모임으로 갔다 왔는데 정말 야, 정말 힘들다 라고 했던 것. 그리고 그래도 그 이후로 뭐 이렇게 한 7, 8번 정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힘들다라고 느꼈던 게 제일 힘들다가 뭐였냐면 거리를 이동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거리를 이동하는 거. 왜냐면 첫 번째 거리의 이동은 한국에서 여기까지 날라오는 거예요. 한 저희가 6시간? 8시간. 사방에서 벌떼들이 저를 공격하네요. 8시간! 멍충아! 한두 번 말하니까. 아이고.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말했다! 멍충아! 아우, 사방에서 아주 그냥 5마리 하이에나 떼들이 그냥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예, 8시간. 예, 8시간을 왔죠. 8시간. 8시간을 왔고, 그리고 또 보통은 공항이 수도에 있잖아요. 수도 인근에 있거나, 한국도 그러면은 공항이 인천하고 김포에 있다고요. 근데 월드비전이 하는 그런 이 사업장들이 도심 지역에 보통 있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치면은 다시 서울에서 와서 광주로 갔다가 광주에서 다시 또 어디 또 이렇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시간을 와서 예? 다시 도심에 와서 또 다시 가서 거기에서 또 최종적으로 가고 뭐 이런 한세 단계에서 네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동 거리가 사람을 엄청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도로가 이렇게 좀 한국은 이제 거의 다뭐 깎여 있기 때문에. 비포장 도로나 막 심지어 바위길 같은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도로를 달리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차량이 이렇게 이 NGO 단체들이 막 이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그나마 나은 차량이 있고 또 다른 차량은 이제 구린 차량. 이 구린 차량이 있거든요. 뭐 아름다운 단어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절벽에 떨어지면 다 같이 뒤지는 거예요. 뭐 그냥 주황색 조끼 있고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야 찾겠죠. 주황색이니까. 에? 어디에 떨어지든. 왜냐면 여기는 녹차밭이고 주황색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조끼로 꺼내면 되겠죠. 그리고 어제 또 드라이버 이분이 예? 그 렌트카이사에서 나오셨나 봐요. 여기가 중앙선이 없잖아요, 스리랑카가. 중앙선이 실선인데도 많더라고요. 점선인데도 있고. 그냥 반대편에서 오는데 쌍라이트를 세봤는데 47번을 키더라고요, 이거를. 지가 넘으면서 계속 켜. 47번을. 근데 희한한 게 한국처럼 욕은 안 해요. 그냥 라이트만 47번 키고, 뭐, 한국 같은 뭐, 샹놈 새끼 뭐막 하는데 이분들은 서로 욕안 하고 라이트 많이 키고 경적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안전벨트도 이렇게 이런 3점식이 있는데 2점식이 있더라고요.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사고 나면은? 그럼 앞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지. 생각했지. 이게 좁혀서 좁구나. 날아가지구나. 날아가주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아니, 그러니까 주황색이니까 사줄 수는 있어, 사람은. 받는 거야, 자꾸 받는 너를 또 목에도 주황색을 했으니까 사줄 수가 있다고, 사람을. 그럼 이제 그거를 끄집어 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그런 것도 이제 한 번은 착 하고, 그렇다고 또 NGO에 와가지고, 막, 아니, 차왜 이렇게 구린 걸 내줬냐. 본인만 뒤지면 되지.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눈치만, 이렇게 보면서, 쌍라이트 키는 거몇 번씩 계속 세고 있고, 야, 이거 언제 도착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숙소도 산 중턱에 잡아놨다고요. 이제 참 사실 그거는 어떤 알프스에서 어디 뭐 이렇게 등반할 때 하는 그런 위치에 저희가 이제 있는데 길도 막 그럼 이제
이게 신경을 쓰든 안 쓰든 몸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죠. 예? 다 이제 서로 이제 좋은 일 해보자고 왔으니까. 예? 근데 이제 몸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번에는 엄청 그 좋은 배려를 하신 거예요. 사실 어제 저희가 저녁 한 6시에서 7시에 숙소에 도착을 했고, 저녁 먹고 한 8시, 9시인데, 오늘 원래 녹차 밭에 새벽 4시 반에 출발하자고 했어요. 전 정말 죽 날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4시 반에 진짜. 녹차를 따는 게 아니라 죽 때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걸 되게 이렇게 내열을 견디면서, 이건 아니다. 어? 4시 반은 이제 서로 이제 녹차 밭에서 월드비전하고 죽 날리면서 서로 연구소하고 월드비전하고 싸울 수가 있다. 네? 그건 뭐,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다시 또 저희가 또 올라왔잖아요. 막 가요. 근데 진짜 편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아프리카 거기 남미 캠프 갔을 때는 이동 거리가 정말 아프리카는 더 광활하게 멀었고, 그리고 그때는 하루에 여러 사업장을 돌아다녔어요. 그것을 이 그 NGO 전문용어로 뺑뺑이 돌린다라고 하거든요. 네? 멀리에서 온 새끼들을 뺑뺑이 돌려서 여러 군데를 돌려서 사진 많이 찍으라고. 나 그거 알았어요. 찍으셨어요. 얼굴도장.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제가 처음에는 이제 또 모르니까 막 그냥 뛰어다녔죠. 근데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정말 엄청 많이 배려를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탁 숙소에 들어갔는데 드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피곤한 일은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피곤한 게 아니고 이동거리가 먼 것이 인생을 정말 피곤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동거리가 멀다. 근데 그 이동거리가 멀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승무원들이 뭐 승무원 하시는 분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 비행 하늘에서 떠 있는 시간. 근데 그냥 뜨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같지만 800km 전후의 속도로 사람이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을 날라댕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정 노동도 또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당연히 인간이 아이가 생긴다는 건 아주 예민한 문제고 아주 건강이 좋은 상태여야만 가능할 텐데 너무 힘드니까 안 생겨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코끼리들 상아를 예? 사람들이 상아 빼가려고 코끼리 죽이니까 코끼리들이 어느 날 상아를 안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살아남으려고. 예? 그런 것처럼 사람도 내가 힘든데 어떻게 내 생명을 또 가지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아이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어지는데 그것처럼 인간이 실질적으로 거리를 이동하는 거, 예? 그 마일, 예? 1마일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1.6. 예? 1.6 킬로? 물어보는 겁니까? 답을 하는 겁니까? 선생님 지금. 예? 1.67 킬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어쨌거나 엄청난 마일을 이동하고 엄청난 키로수를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몸에 엄청 필요해요. 그러니까 강의도 제가 1년에 한 4만에서 5만 키로를 움직이거든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500키로, 4만 800키로예요. 그러니까 1년에 제가 지구 한 바퀴를 계속 도는 거예요. 차로. 그러니까 이 몸이 진액이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이 직업이신 분들이 얼마나 그것도 있겠어요. 그리고 시내 운전이 더 힘들어요. 써야 되니까. 네, 계속 머리가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근데 인간이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장님도 여기 와셔서 딱 노동 현장을 보면 야 이거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월드비전은 전 세계를 돌면서 야 이거 여기에서 이동해야 된다. 이런 노동 현장에서 사람들을 같이 나와야 된다. 발전된 세계로 가야 된다. 이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전쟁 나고 70년 동안 엄청난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엄청난 거리를. 자, 그러면 포프리가 처음 시작할 때 잡은 건 얼마였죠? 3,000. 사장님, 여기서 말은 까지 말아주세요. 지금 방송이니까. 제가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직원이. 여기서는 또. 만 원. 예? 3,000? 만 원. 입니다라고 해야죠, 사장님. 자. 3,000만 원입니다. 예?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3,000만 원.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3,0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3,000만 원인데, 네. 아니, 라고 그런 건 아니죠. 자, 3,000만 원인데, 응? 지금 엄청난 속 발전 거리를 떠나왔잖아요. 처음에 창업할 때 멤버가, 뭐, 둘, 좌우, 지금. 아, 두 명하고. 그분은 지금도 있어요? 다른 경쟁사를 차려가지고. 세상은 요지야, 요지경 속이라. 오케이, 알았어요. 아주 인간적인 회사네요. 좋아요. 나는 그 노하우로 같이 시작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아픈 상처는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되게 아름다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거리를 온 거라고요. 사장님이 처음 타시던 차도 엄청 바뀌었고. 직원 수도 지금은 몇 명이시죠? 500명? 말까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장님 지금. 이거 방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장님. 500명입니다라고 해야죠. 500명입니다. 예, 시청자가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두 명으로 시작했는데. 500명이 되고 차도 엄청 좋은 차를 바꾸게 됐고 공장도 엄청 넓은 대지에 농장도 사시고 예? 그때는 닭도 본인이 직접 기르신 게 아니시잖아요. 어디에서 기른 거 알을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농장도 뭐 제2농장, 제3농장 막 그런 거 있고 엄청난 거리를 온 거죠. 처음에 부산에서 배우가 되겠다고 서울로 왔을 때 그때 뭐 그걸 다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예? 다 어디 가도 막 지방 갈수록 사실은 저보다 훨씬 신배우를 알아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인 해달라고 그러고. 지방 갈수록? 예? 지방을 갈수록? 오지로 갈수록?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건 일본 팬들이 되게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이 가면은 일본 공항에서 일본 분이 와가지고 신상 사인 구다사이 해주고. 신상은 새 제품을 신상이라고 하는. 이러니까 그 직원, 첫 번째 창업 직원이 나가서 경쟁사를 차렸다. 저는 막 이런 말씀, 저는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탁 그 엄청난 거리를 왔다고요. 뭐 진짜 몇만 키로. 한국도, 개인도, 그 거리를 엄청 먼 거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에 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성공적으로. 그래가지고 흔히 말해서 환경적 성공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리를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두 명에서부터 처음 부산에서 올라왔을 때부터. 저는 이제 강연을 처음에 강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강연을 할 데가 없어서 근데 누가 제 강의를 이렇게 듣지 않잖아요. 저는 성직자도 아니고 인문학 전공자, 철학 전공자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나는 이걸 뭔가 하고 싶고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중창단 해서 발성법 알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섯 명이 딱 모였어요. 중창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분위기가 딱 좋아진다 싶으면 제가 지금처럼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것을 그 교육학에서는 햄버거 기법이라고 해요. 빵과 빵 사이에 패티를 넣는 기법. 예? 예. 그냥 빵만 먹으면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합창, 이게 발성 탁 하다가 사람들이 분위기 딱 좋아지면 얼른 내가 이거 하고 싶은 말을 쏙 한 거예요. 눈치를 딱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해. 그럼 한 번 더 해요. 그럼 안 좋아져요. 그럼 얼른 다시 자 합창법으로 이자이제 앞에서 소리를 낸다고 하면서 이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7명 8명 됐어요.
되게 살짝 억울했어요. 돈 받아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회비를 받겠다 그랬어요. 폴더도 사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된다. 그때 엄마 손 파이라고 엄마 손 파이 주고 그랬거든요. 아니 아니 엄마 손 엄마 손 승환아 엄마 손 이게 아니라 엄마 손이라고 지금 멍충아라고 할 뻔했어 지금. 엄마 손 파이를 안 좋아? 아 이거 안 좋아? 아 이렇게 있는데도 안 좋아? 하나 아닌데도 엄마 손 파이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3만원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네? 3만원 받겠다고 그랬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오빠라고 되게 돈 밝힌다고 봉사를 응? 되게 봉사로 해야지 왜 3만원 받냐고 달래. 그래가지고 3만원 내겠다는 거에 동의하는 두 명만 따로 제가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쪼개지고 3만원 내겠다는 거 동의하는 사람만 또 만나서 하고 막 뭐 그런 에피소드가 뭐 월드비전도 수천 번 수만 번이 있고 배우에게도 강연자에게도 사업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그런 에피소드가 왜 없겠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모든 회사와 단체와 개인과 조직이 막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엄청 먼 거리를 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엄청 빠른 속도로. 그러면서 느낀 게 분명히 성장했는데 건강하지 않게 된 거예요. 내 성장한 만큼 내 삶의 질이 그렇게 윤택하지는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 BBC 다큐멘터리에서 그 원주민들이 예?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태평양 섬에서 영국에 홈스테이를 간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되게 막 유치하게 하는 행동 같은 걸 하죠. 뭐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막 설거지를 하는데 막 그 영국 아줌마 설거지를 도와주는데 뭐 이렇게 이 사람들 도와줘요. 남자 네다섯 명이 설거지가 너무 많아요. 되게 영국이 좋은 접시가 많잖아요. 비싸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비싼 접시니까 되게 조심해라. 왜냐면 여기 지금 노동자분들 아까 녹차 따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10만 원 받는다고 했다고요. 이렇게 더운 날 하고. 근데 그 접시 하나에 10만 원보다 더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거려요. 뭐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 이 영국 여자는 접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줌마가 이게 저기 비싼 거니까 에? Very expensive. Be careful. 어? Cleaning. 전라도 영화인데. Understand? Understand.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너는 왜 이렇게 접시가 많냐 그래요. 아, 우리는 좋은 접시고 우리는 뭐 식기도 여러 가지고 포크도 여러 가지다. 조심히 다뤄라. 그랬더니 이 영국 아줌마가 원주민들한테 물어봐요. 야 그럼 니네는 어떻게 설거지하니?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바나나 잎에 싸먹어. 음식을. 그리고 먹고 바나나 잎을 버려. 그래서 우리는 설거지가 없어. 그리고 그 설거지할 시간에 우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 뭐 담배도 피고 예? 뭐 그 뭐 입담배 원주민들 막 말아서 피고 막 뭐 이러는 거 그것도 피고 뭐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서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장면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는 이런 게 몇 번 에피소드가 반복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원주민들 영국 그런 이렇게 회관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있는데 원주민들이 그분들 전통 의상 뭐 의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꽃갈? 그 중요 부위를 가리는 꽃갈 어떤 그 섹슈얼의 끝? 이제 그 선이 넘어가면 의상이 아닌 그 마지막 의상을 입으시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저런 행동이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봐요. 영국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 그 추장님이 마지막으로 3분 스피치를 해요.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영국하고 우리 남태평양 섬하고 사는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행복. 그 마지막 대사가 관건이에요. 자기네 데리고 온 팀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들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그 원주민들이 영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약간 어떤 그 페라리 타는 사람이 그 경차 타는 사람을 보는 표정으로 이렇게 봐요. 꽃가리 입고. 근데 이제 그 거만함이 빠진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엄청 인간이 극상으로 하기 어려운 말을 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연자나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 행복해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나처럼. 우리들처럼. 이거는 마지막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방법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방법의 끝에 가 있는 거죠. 그 말대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말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리고 성장한 모든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그 엄청난 거리를 왔어요. 그리고 그 속도가 엄청 또 빠른 개인과 기업이 있었어요. 국가가. 그리고 성장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프라이드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그 기간 안에. 서구 유럽이 발전된 속도가 2000년, 1000년이었고 미국이 발전된 속도는 200년, 300년이었는데 한국은 무려 전쟁 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70년 만에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엄청난 거리를 엄청 빠른 속도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끝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때 그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필리핀으로 보내시고 포프리쇼를 계속 보내주고 아이가 들어오니까 토크쇼에 데리고 와서 끝나고 나서 야 선생님 강의 어떻니? 그랬더니 얘가 아 나 뭐 강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나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 제가 순간 소리쳤잖아요. 저런 씨 네가 뭘 하냐 이 어? 바나나 파인애플로 쳐맞아. 네가 뭘 알아 인생에 대해서? 어른의 삶에 대해서 뭘 알아? 인생은 심히 복잡하고 오묘하고 뭐 한 거야? 라고 막 일주일 동안 화가 났어요. 근데 그건 왜 화가 난 거냐면 행복하지 않은 나를 마주치기가 싫으니까요. 그리고 결론은 그 말이었죠.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사는 게 재미없을 수 있다. But 난 행복하지 않은 지 매우 오래됐다. 인간의 삶이 어떻게 맨날 재미냐? 그러나 나는 재미있게 산 지가 매우 오래됐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다. 언제까지 이 본질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멀리 온 그 삶을 자랑할 것이며 언제까지 그 본질의 문제를 마주치지 않으면서 나는 그 속도로 그 기간 안에 이 거리를 왔다라고 계속 본질과 마주치지 않을 방패를 칠 것이냐. 아주 유명한 희극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건 아니잖아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에요. 왜? 그게 본질이니까요. 그 거리를 헤쳐나오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얼른 거리를 떠나갑시다. 이렇게 말한지도 몰라요.
속도와 거리는 본질에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신구. 신구 선생님인가? 이순재입니다. 비슷하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1588인가? 1588. 월드비전. 자,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도 저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 지난 18년 동안 전 기업을 돌아다녀 봤으니까. 모든 기업 담당자들이 강연의 니즈를 얘기하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 몇천 군데를. 우리나라에서 돈 좀 번다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과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가고 싶은 기관, 단체, 회사를 거의 다 가봤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 담당자와 그 경영자로부터 회사의 분위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꽤나 많은 기업과 단체와 가족들이 그리고 심지어 종교도 누군가가 그랬어요. 정말 놀랍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되게 많거든요.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100년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한국 사회가 요모양이냐는 것은 더 놀랍다. 되게 자성적 목소리로 나온 거예요. 그게 더 놀랍다는 거죠. 그 짧은 속도 안에. 이렇게 대형적인 건물과 교회와 인원이 들어선 것도 놀랍고 그렇게 그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이런 게 많은데도 어떻게 한국 사회가 이럴 수 있냐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먼 거리를 오느라고 모든 에너지와 인식과 역량을 다 되게 이렇게 에너지를 써버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후원 모금액은 엄청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일은 하고 사업 규모도 늘어났어요. 그게 NGO든 국가든 회사든 개인이든. 근데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당신이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왜냐면 이제는 저희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거든요. 그리고 60이 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또 다른 당신의 분신이라는 당신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내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먼 거리를, 지금 안 좋은 이 환경에서 먼 거리를 하는 것처럼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좀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때는 명확해지더라고요. 신배우는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아이가 둘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면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네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즐겁게 살아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처럼 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본인은 좀 치열하게 살았죠? 되게 외롭게 치열하게 산 것 같아요. 외롭게? 네, 되게 외롭게. 부모님도 계시고 형 누나도 있는데 약간 절벽에 마치 아까 그런 녹차밭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파른 데 있는 고아처럼 저를 약간 이렇게 내몬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서울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냥 탁 생각을 좀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뭐 외부적으로는 되게 막 쾌활하고 막 이러면서도 혼자 이렇게 아주 그런 공간을 만들어 버렸던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은 아이가 이제 넷, 다섯인데 사장님은 그렇게 20년 가까이 살아보셨으니까 뭐 4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하고 뭐 일하다가 그냥 지치듯이 쓰러지고 또 뭐 막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들이 사실은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본인처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행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를 한 번도 아까 방금 강의 들으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려왔고, 이거 남들이 보면 저야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가고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위치라고, 아 저 사람 행복하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애들은 좀 더 나보다도 좀 환경에서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아예 뭐, 무관심하게. 아, 근데 저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그래도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 생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절 사실은 더 착즙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아빠가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애가 자기의 행복을 찾기가 쉽겠는가?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는 애가 과연 행복에 대해서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러면 그 애가 과연 착한 애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빠가 자기 삶을 착즙해가지고 나한테 줬는데 그거 먹고 난 행복한다? 나중에 고마워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착한 애들은 미안함과 죄책감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우리가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50대, 60대, 70대, 80대 아버지들은 바로 6.25를 경험하고 월드비전이 처음 시작됐을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리셋된 거잖아요. 이 나라가 리셋을 해버렸다는 거죠. 전쟁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건물, 문화, 정서적인 그의 전쟁을 몇 년 하면서 다 리셋되거든요.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새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70년이 됐어요. 그리고 70년 안에 제가 보기에 단 70년 안에 지구상에서 이렇게 가장 멀리 이동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1등인 것 같아요. 엄청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느꼈어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그 거리를 가야 한다면 차가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의 핵심은 쇼버 쇼바라고 해요. 영어로. 한국에서 많이 쓰는 건 쇼바. 이 쇼바가 이 쇼바 충격 완화 장치. 그게 영어의 오리지널 이름은 쇼버 쇼바. 그리고 그걸 일본식으로 쇼바. 예? 서스펜션. 충격 완화 장치예요. 그게 좋을 때 피로감을 덜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사실은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장님이 이 스리랑카 월드비전 이 여행을 오면서 계속 저한테 한 말은 그거예요. 현장 힘들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때, 이코노믹을 7시간을 왜 때 나 8시간을 어떻게 타요? 나 허리 두 번이나 수술을 했는데 허리가 무너져버려. 그러면서 저도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먼 거리를 그 좁은 곳에서 이동하는 것이 사람에게 쉽지 않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70년을 달려왔고 그렇게 20년을 달려온 거예요. 8시간이 아니라 20년을. 그렇게 어떤 배우는 18년, 20년, 25년을 달려왔고 그 좁은 좌석에서 자기 몸 한번 펴지 못하고, 어떤 때는 그 모든 도로 노면의 충격을 다 자기 몸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평하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거든. 우리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때로는 회사에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 아니면 집이 주저앉을 것 같으면 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왔어요. 자,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성장한 것만큼 건강한가? 그리고 우리는 성장한 것만큼 성숙했나? 그리고 우리는 성장한 것만큼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
너희도 삶을 이렇게 살아라. 삶의 질을. 과연 그 말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녀는 또 다른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직원에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제자에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최고의 목적은 성장이니까. 근데 자식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그 다음 세대로 넘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또 다른 내 삶에게 내가 그렇게 추천할 만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는 조금 느린다 하더라도 좀 삶의 질을 생각하면서 가면 어떠냐? 무조건 그 멀리에 가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시는 거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 와서 저는 어떤 엄청난 만남을 몇 번 문득문득 경험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처음 보고 서로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인사를 처음엔 이렇게 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게 여기 스리랑카는 우리는 강연 때 이러잖아요. 제가 뭐 어머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최고의 그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다 봤겠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거 아니라는 얘기인가? 제가 아까 녹차를 이렇게 땄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랬는데 아 맞다. 나 이거 처음 알아 처음.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맞다고 인사를 할 때는 이분들이 이제 불교 국가고 불교 문화에 있으니까 합장을 하면서 눈을 보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탁탁 하면 안녕하십니까. 자 허리를 숙이고 뭘 보지 않는 거예요? 눈과 얼굴을 보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윗사람에 대한 당신이 제 윗사람입니다. 제가 경의를 표할게요. 또라이 새끼야.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예? 고개 숙이면서.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제가 저분들 눈을 보게 돼 있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이렇게. 손은 마음을 모은다는 표시고.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보여주는 얼굴 표정과 기운이 있었어요. 그때 딱 느끼는 그거는 야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저 정말 천사를 본 것 같은 거예요. 저 느낌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곳 내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환경에서 어떻게 저 에너지가 나오지? 난 저 에너지가 나에게서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난 내 주위에 엄청나게 이 환경에서 20년 엄청난 거리를 다닌 사람을 전 수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기업을 다니면서. 근데 난 저런 에너지의 느낌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데리고 가고 싶은 그분들이 내가 이미 그 데리고 간 곳에서 나는 거의 본 적 없는 그 기운과 느낌을 그들은 이미 갖고 있지? 이곳에서? 나는 과연 이분들을 어디로 모셔서 안내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저 느낌이 인간의 시작이고 중심이고 끝이 아닌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표정으로 사람을 환영하는 악의가 없고 경계가 없고 거기에서 엄청난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제가 그 어떤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 무엇을 본 느낌? 그게 계속해서 저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연구소도 작지만 연구소는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다음을 계속 꿈꾸는 거예요. 회사도 그럴 거예요. 배우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NGO도 그럴 거예요. 강연자도 그럴 거예요. 그 다음이 뭐야? 여기서 단가를 더 높이는 게 뭐야?
여기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더 나가는 게 뭐야?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끔은 내 여건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이곳에 와서 이곳을 경험하면서 그걸 생각해라.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회사 성장시키려는 거 멈추거나 그러지 마라. 해라.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창호가 더 그렇게 나갈 수 있다면 끝까지 가봐. 근데 너 시작에 한번 오면서 끝을 생각해봐. 그게 저한테 주어지는 첫 번째였어요. 갑자기 방향 틀라고 하지 마라. 갑자기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가 탄 기차의 속도가 있는데 갑자기 기차에서 내리면 뒤질 수 있다. 그러니 가라. 그렇지만 한번 조인해라. 삶의 시작과 중심과 삶의 본질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계속 해보려는 개인과 단체가 있거든요, 세상에. 그런 데랑 관심도 갖고, 그런 데랑 후원도 해보고, 기회가 된다면 현장에도 한번 와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면 당신 스스로 어느 지점에서 그 무언가를 잡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먼 거리를 가는, 그것도 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 거리를 왔다? 그게 자기의 최고의 자랑인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처럼 되세요. 여러분 자기 아이들한테 야 애들아 너 엄마처럼 행복해라. 너 아빠처럼 행복하렴. 아빠는 요즘 너무 좋단다. 아니 근데 늘 좋을 필요는 없어요. 늘 좋은 것을 우리는 광녀라고 하거든요. 예? 네? 머리에 꼭 꽂고 돌아댕겨야죠. 근데 인간은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드린 말씀대로 안 행복한 지 오래됐다면 아니다. 행복한 지 아니 안 행복한 지 오래됐다면 인생 사는 거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미없는 지 오래됐다면 한번 생각은 해봅시다. 그리고 용기 있게 어느 정도 마주칩시다. 자꾸 그것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무언가에 방패막이를 치지 말고 저는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나침반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있고 난 어디에서 왔고 난 앞으로 어디로 가야지? 내가 한국 가서 산다면 그건 무엇이고 나는 또 내 나침반, 내 위성지도. 뭐 제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뭐 그러겠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저든 누구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를 바라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들처럼. 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지구 끝에 내가 도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삶의 끝에 도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들처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나처럼. 근데 저는 지금 아직은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 거기에서 조금 한 걸음 나와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해서 괜찮으면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뭐 그만큼. 근데 왠지 좋은 느낌이 오긴 와요.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군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저는 부재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것은 자기 삶이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하는 자기 스스로의 나침반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돕는 그런 단체들, 뭐 이번엔 이제 월드비전하고 왔으니까요. 월드비전은 나침반, 그러니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후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침반 같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NGO 이야기 아니라 인간 안에 그게 똑같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배우도 그랬을 거예요. 야, 안 돌릴 거야? 안 짤 거야? 졸려? 어, 졸려? 졸려? 어. 죽으면 계속 자. 죽으면 자. 진짜 그랬어. 혼자 프로그램을 월화 수목을 드라마를 하면서 혼자 운전을 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저는 막 삼각김밥 같은 거 먹고 스태프들한테는 막 이렇게 아 오늘 고생하시죠 더운데 고생하시죠 이러면서 막 수박 같은 거 막 몇십 개 사실 돈도 얼마 못 벌 텐데 막 사장님도 좀 그런 거 있으시죠? 남들한테 되게 잘해주고 잘해주는데 저도 좋은 건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장님이 제가 딱 그 버전 다른 걸 제가 딱 본 게 사장님은 사장님은 남한테도 되게 좋은 걸 해주는데 본인이 되게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경험하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이 좀 더 진화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래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월드비전의 좋은 구조를 몇 개 알았는데요. 월드비전이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긴급구호예요. 전쟁이 났거나 지진이 났거나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긴급으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특수부대처럼 뭘 막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립마을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반시설과 주민들하고 뭐 얘기하고 학교를 짓는데 서포트를 하고 선생님을 후원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월드비전이라는 이 NGO가 그걸 하려고 해도 이 국가와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효과가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월드비전의 되게 좋은 구조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개인에게 하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긴급으로 힘들 때는 얼른 열심히 일해서 건져야 돼요. 최소한의 급여를 받는 수준으로 얼른 올려야 돼요. 그때는 좀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때는 좀 늦게 자야 돼요. 뭐 긴급구호로 하러 왔는데 뭐 예? 그땐 착즙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이 내 근본 나가 있잖아요. 내 근본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 대한 인식. 내 삶을 자립하게 하고 재건하게 하는 내 인생 자체에 그 땅의 주가 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자기. 우리 각각 개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이 개선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자립하고 긴급구호를 해도 문제는 거의 땜빵밖에 안 되고 아니면 자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프리쇼도 저는 그런 우리의 인식을 스스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어떤 그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7년 동안 포프리가 김창욱이 강연으로 함께 하고 싶었던 것. 근데 그게 되게 놀랍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사장님은 특정한 종교가 있지 않아요. 저는 어떤 특정한 종교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그게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러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저를 돕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돈이 넉넉할 때. 근데 포프리는 돈이 넉넉해서 처음에 이걸 시작했다기보다 그때는 좀 버겁게 시작을 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장님은 특정 종교를 믿지 않고 저도 사장님한테 뭘 믿어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거의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배우도 특정 종교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신배우는 자기를 많이 믿어요. 자기를 많이 믿어왔었고 이제는 그렇지 요즘은 자기를 잘 믿지 않지. 많이 물어보고 아무나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엄청난 자기 확신으로 그 힘든 시간을 견뎌왔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성과를 내면서 그 경사길 같은 데를. 그렇지만 저도 신배우한테 뭘 믿어라라고 얘기한 적이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되게 좋은 베스트 프렌드예요. 근데 아까 월드비전은 기독교적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 학교의 땅을 하신 분은 스님이에요.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아. 그리고 되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다 이렇게 불교식으로 인사를 해요. 네. 고맙다고. 네. 거기에서 주는 되게 복합적 메시지가 좀 있었어요. 저기 그 라인 하우스 안에 저는 교회에 있는 게 되게 놀랍던데 거기는 또 신기하더라고 인도계니까 또 그 뭐야 그 또 무슬림이신가요? 힌두교 아 힌두교신데 또 그 한 칸은 또 뭐 예배당으로 쓰고 있고 아 또 다른 종교시군요 근데 인사는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요 인도도 이건가요? 힌두교도 이렇게 하고 아 불교에서 또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참 되게 좋은 느낌이었어요. 마음을 모은다는 느낌과 이렇게 해서 서로를 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초기에 강연할 때 이거 많이 해봤어요 사람들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자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의미입니다. 서로의 눈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했더니 이렇게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고개를 숙이려면 손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그렇게 되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예? 안녕하십니까? 눈을 보지 않는. 그게 맞아요. 저도 눈 보기가 쑥스러워.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사람들 가고 나면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인사해. 아 진짜 나 딱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사실 외국은 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아 내 속에 이제 그게 있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과 온 영혼이 나한테 햇빛처럼 이렇게 오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안녕하십니까. 물론 이렇게는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가긴 하더라고요. 이게 무서워. 군대에 가서도 원래 이러거든요. 중성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쳐맞죠. 개념 없다고. 중성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똑같은 건데 그래도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그러면서 아,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각자에게. 우리처럼요.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아 그,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분들의 기운은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아~ 그런 기운은 아무도 없고 다 이렇게 오네요. 그렇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이분들에게서 나오는 선샤인과 같은 게 이게 뭐 자국 사람 이렇게 네 부장님 사장님 보고 맞나요 사장님 예. 네 여기로 마치겠습니다.